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.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두 말 할 거 없이 다들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? 진짜 멋있었어요. Feel good music이라잖아요. 기분 좋아지는 음악?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. 저한테 진짜 레트로, 제 레트로. 소울, 모타운 그룹들 있잖아요. 그런 그룹들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갑자기 제일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외국에 가도 외국 시상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하트 눌러줘 나를 받아줘 Yeah, yeah, yeah wow, wow. Baby, baby, baby yeah. 아니 뭐 그레이 씨가 이틀 만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줬다고. 네.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다들. 네.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이 노래 한 곡에 이 많은 이 가수들의 역할을 다 하나하나 진짜 신경을 써준 게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고맙고. 예. 예. 무서웠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첫 인상이. 근데 사실은 콜 마이 네임의 어떤 답가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. 뭔가 그리고 에일리 씨가. 혼잣말로 계속 김종국 씨한테 뭐라고 하던데. 오빠 계속 이렇게 너 바로 너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에일리 씨한테? 꼬리를 치셨네. 아니고. 야 아까 저 전 무대에서 또 저랑 또 그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예.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네요. 저희들한테는. 저희들한테는 관객분들 이렇게 가리키라고 했는데 관객분들 이렇게 했는데 관객분들 골고루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.